안녕하세요. 남상스입니다. 상파울루 친구네 집에 짐을 잔뜩 남겨놓고 리오데자네이루에 며칠 방문하려고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콩고니아스 공항인데 브라질의 국내선을 주로 운행하는 공항입니다. 오후 비행기 시간이라서 좀 여유있게 왔는데도 상파울루 교통체증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기념품 파는 곳이 보이기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패스를 하고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리오에 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참 유쾌해 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웃음도 참 많고 친절한 사람도 의외로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비행기 앞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러 조금만 걸어서, 자, 저기 비행기가 보입니다. 라탐 항공을 이용할 건데 이번 뒤태가 정말 기록자가 끝장나네요. 자, 비행기 탔습니다. 요 기록 지킨 분이 이분입니다. 훈남이셨네요. 자, 이제 출발. 브라질은 정말 브라질 사람한테는 살기 좋은 곳 같습니다. 브라질 국내선의 비행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국내인의 요금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물과 스낵을 주는데 스낵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스낵입니다. 이런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의 칩을 하나 주는데 카사바 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뜯어서 한 입 맛을 봐야겠죠. 약간 달달한 맛의 카사바 칩입니다. 브라질리안 너트인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1시간 좀 넘게 비행을 하고 드디어 리오데자네이루에 도착을 합니다. 진짜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비행기가 바다에 달락말락한 그런 공항입니다. 자, 멀리 작고 아름다운 산들이 보이네요. 자, 무사히 리오데자네이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합니다. 리오의 하늘은 정말 밝고 푸릅니다. 아담한 도시인 것 같은데 또 무척이나 유명한 관광지죠. 거대한 예수상과 그리고 빵산이라고 불리는 야경이 멋진 산. 아, 저기 보이는 게 빵산입니다. 또 무사히 안전하게 리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오에는 유명한 해변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 코파카바나 해변입니다. 노래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그 해변이죠. 살다 보니 또 코파카바나 해변까지 남상스가 왔습니다. 이제 또 짐을 풀고 리오의 구경을 하러 나가봐야겠습니다.